6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좀 복잡한 문제네요. 사무소 건물에서 다음과 같이 이 위생기구를 배치했을 때 위생기구가 바닥, 배수, 소변기, 대변기에 설치를 하겠다라는 이게 위생기구예요. 이렇게 배치를 하였을 때 이들 위생기구 전체로부터, 이 전체로부터 배수를 받아들이는 배수 수평기관, 여기서 배수를 하겠죠? 배수를 할때 이를 받아들일 때 관경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작으면 다 수용을 못 합니다. 너무 크면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배수 수평기관의 관경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찾아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표를 두개 줬습니다. 하나는, 위생기구에 대한 기구 숫자와 그다음에 배수부하 단위를 줬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맞춰서 배수부하를 결정을 해 주게 되면은 관경을 여기서 찾아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고. 바닥 배수, 소변기, 대변기를 다 사용한다 했어요. 그러면은 배수 부하 단위가 2인 바닥 배수에서 기구 수는 2개니까 그대로 곱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요게 2인은 4니까 4가 되고요. 소변기 같은 경우에는 배수 부하 단위 4개로 해서 4배예요. 통상 세면기를 기준으로 해서 1FU라고 한다면은 이건 4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수는 기구 수가 8개니까 그대로 곱하면 돼요. 4, 8, 32. 그다음에 대변기 같은 게 8개 단위, 8 단위고. 오, 그다음에 기구 수는 2개예요. 2, 8, 16이에요. 다 더하면 됩니다. 다 더하면은 52가 되겠죠? 요거 더하면은 34니까, 아, 36이니까, 36이니까요. 그럼 52가 되네요. 52니까 찾으면 돼요. 14개가 아니라 부하 단위 이미 52니까 얘보다 커야 됩니다. 그리고 96 배수 부하 단위는 100ml를 쓴다라고 했어요. 그럼 요 사이에 있잖아요. 얘는 작죠? 근데 얘로는 이 이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도 돼요. 물론 120V짜리 써도 되는데, 그건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적정한 것으로는 얘는 작으니까, 얘는 수용이 되니까 답은 그래서 100mm관이 됩니다. 100mm.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잡한 듯한데, 잘 이해만 하면은 쉽게 풀수 있는 그런 문제. 다만 문제에서 유의할 것은 전체를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층별로라든가 부위별로 해서는 또 달라요. 이건 전체를 사용하는 게다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답은 2번이었고요. 이제 7번. 다음 중 건물 실내에 표면 결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표면 결로가 생기는 원인 중에 제일 첫 번째. 물론 내부 결로도 마찬가지지만 습기에 발생해요. 따라서 실내 습기 또는 실내 수증기 량을 줄이게 되면 표면 결로나 또는 내부 결로를 그만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기를 잘 시키게 되면 수증기 량을 억제할 수가 있으니까 수증기 량이 억제된다면 결로가 덜 생기죠. 발생하는 원인의 거꾸로예요. 근데 수증기 량이 많아질수록 결국은 표면 결로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결로는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럼 봄이나 가을 비교를 해볼 때는 결로가 잘안 생기는데 겨울에 많이 생겨요. 왜요? 내부는 덥게 하고 외부는 춥잖아요. 그럴 때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럼 여름은 안 그러네. 여름은 생겨요. 여름에 외부는 엄청나게 더워요. 35도가요. 근데 내부를 한 15도로 해서 거의 추울 정도로 냉방을 한다라고 할 때는 오히려 그 냉방에서 이 차가운 공기와 외부의 뜨거운 공기가 만나서 결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여름철 결로도 있어요. 두 번째는 구조제의 열적 특성. 열을 그대로 머금고 있거나 빨리빨리 소화하지 못한다면은 그건 내부 결로가 생길 수 있고요. 유리면 같이 반들반들한 아주 매끈한 면 같은 경우에는 내부 결로는 덜 생기더라도 습한 기운하고, 즉, 이게 온도 차이에서 온도가 높거나 낮은 부위라든가 습한 공기가 있는 부위에서 표면의 결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구조제의 열적 특성에 따라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내 수증기량의 발생량 억제. 수증기량이 실내에서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만큼 결로가 덜 생겨요. 오히려 실내 수증기의 발생량을 억제하면은 표면 결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이라기보다는 줄여줄 수 있는 해결책이 될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억제한다면은 발생하는 원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건 장점이에요. 결로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냥 읽으면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잘 이해해 보면 되는 거죠. 실내 수증기량의 발생량을 억제하지 못할 경우에라고 하면은 맞는 내용인데 여기는 억제한다라고 할 때는 틀린 거예요. 오히려 표면 결로 현상이 줄어든다. 원인이 아니라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답은 그래서 3번이에요. 이건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네 번째, 생활 습관에 의한 환기 부족. 환기를 하지 않으면은 그만큼 실내 수증기량이 빨리빨리 빠져나가지 못해요. 유지된다는 거죠.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결로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부 결로도 비슷합니다. 내부 결로도. 답은 그래서 3번. 오히려 실내 수증기의 발생량이 억제되면은 표면 결로가 덜 생긴다. 발생되는 원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8번 문제. 양수량이 1세제곱미터 퍼 분민, 그다음에 전 양정이 50m인 펌프에서 회전수를 1.2배로 증가시켰을 때, 회전수를 증가시켰을 때 양수량은 임펠러의 속도에 따라서, 즉, 회전수에 따라서 많이, 속도가 빠르면 많이 돌아가는,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빨리 돌아갈수록 양수량은 많아진다는 게 증가되는 거죠. 빨리 돌리는데 빨리 양수하는 거겠죠. 그럴 땐 비례해요. 비례하겠죠. 당연히 비례해요. 이것은요. 회전수를 빨리 하게 되면 그만큼 많이 양수를 할 수 있는데 이걸 반비례를 생각하면 안 되겠죠. 막 세게 돌리면 선풍기 바람이 시원하게 오잖아요. 천천히 돌리면 줄어들잖아요. 돌리는 만큼 시원하죠. 선풍기 같은 경우도. 양수도 회전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양수량이 많아요. 그냥 양수량이 많다? 비례한 거예요. 애매할 것도 없어요. 이것은요. 두 배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대로 비례 관계에 있다. 속도에 따라서. 따라서 1.2배면은 양수량도 똑같이 1.2배가 증가합니다. 답은 그래서 1.2배 증가다라는 거예요. 이건 몰라도요. 몰라도 이렇게 바람도 생각해보고 물도 생각해보고 돌리는 그런 회전에 따라서 그만큼 바람도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물도 이동이 될 것이다. 즉 양수가 될 것이다 생각하면 비례관계를 그냥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이었어요. 어?